다리를 여기 하나 놓아주면 자전거로 갈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여수인데요. 오늘 날씨가 더울 거기 때문에 조금 일찍 움직이려고요. 해가 벌써 지금 뜨려고 해요. 지금 라이딩을 먼저 가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제가 MTB로 갈 거기 때문에 MTB를 끌고 나왔어요. 이건 좋다. 자전거 길인데요. 근처 다 공사 중이에요. 홀이 많은데 로드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MTB로는 무리 없이 가니까. 그래도 여기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 넓다. 여기가 시내라서 차가 조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여기 유명한 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섬도 돌아볼 예정이에요. 지금 공복 라이딩. 드리려고요. 아마 섬에 들어가면 편의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소불고기. 요거에다가 빨리 먹고 가야 되겠어요. 나왔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조금 일찍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시내 빠지니까 지금 아침이라 그런가? 차가 많이 없네. 시내 벗어나니까 바로 언덕이네.
샀거든요. 소불고기. 소불고기. 얼음이 꼭 필요해. 여기다. 아, 시원해. 물통을 더 가져오면 부피가 크니까 물팩에다가 러닝할 때 많이 쓰거든요. 무게도 좀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여름 라이딩은요, 가급적 더운 시간에는 피하시고요. 수분 보충 잘 하셔야 되고. 아, 시원해. 중간중간 그늘에서 조금 많이 쉬어주시고. 뒤에 안장가방 안 달려고 했는데 물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장가방 달고 왔어요. 아니, 언덕을 넘었는데 저 앞에 또 언덕이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언덕이 굉장히 많네. 하긴 113km에 1200 정도 나오면 쉬운 코스는 아니죠. 13%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냥 힘들어. 그늘 한 점 없는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덥지는 않아요. 오, 여기 밑에도 길 좋다. 바다가 엄청 파랗네.
라면이 있는데 문어라면을 먹어볼까? 문어라면 뭔가 특이해 보이는데? 사장님 문어라면 하나 주세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둔병대교 지나면 바로 낭도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식당이 조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길들에 다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써 있어요. 도로와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겸용으로 같이 이용하나 봐요. 여수 그랑폰도 대 이름이 섬섬? 여수 섬섬 그랑폰도잖아요. 그래서 섬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섬섬 여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자체가 여수 백리 섬섬 길이 있더라고요. 그 백리가 39km 안에 많은 섬들이 있대요. 그 섬을 이어주는 다리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섬섬 여수라고 하나 봐요. 여수의 많은 섬들 중에 낭도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여기 낭도에 유명한 공룡 화석지가 있대요. 공룡 화석지가 있어서 밥 먹고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오는 길 내내 보니까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굉장히 라이딩하기에는 너무 더워서 새벽에 정말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오후에 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와. 네. 공깃밥은 따로 시켜야 돼요? 네. 공깃밥 하나 주세요. 네. 우와. 반찬 너무 좋은데?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 와, 반찬이 거의 백반급인데? 보통은 라면 먹으면 반찬은 안 주지 않나?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다. 여수 그랑폰도에는 이 낭도를 그냥 지나치는데요. 밥 먹을 겸 잠깐 여기 낭도 섬에 들어왔어요. 지금 사도 여기도 공룡 화석지가 있네. 여기는 이제 배 타고 들어가나 보다. Leave my thoughts on the table. 주말에는 여기를 배 타고 들어왔었는데 다리가 생긴 이유로 자전거로도 올 수 있대요. Don't think they need us no more. In my head like a blitzkrieg. On my heart like a war.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s this one in mine anymore?
like some pillar of God on this road that you wander, burning like some bottle rock.화석이 있다 그랬거든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여기 트레킹 코스란 말이죠. 자전거 타면 안 되잖아요. 끌고 가야겠죠? 끌고 가도 되겠지? 저기가 타도 추스토인가 봐요. 지금 공룡 화석지 보러 왔는데 풀이 너무 많고 길이 막혀 있어서 지금 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정표도 좀 잘 안 되었긴 하네. 근데 오, 저기 공룡 보인다. 저쪽이 진짜 그 사도인가 보다. 저쪽이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 다리를 여기 하나 놓아주면 자전거로 갈 수 있을 텐데. 여기 써있네. 아, 낭도의 상징이 여우라고 했어요. 낭자가 여우낭인가? 그래서 낭도로 알고 있는데?
적금도를 지나서야 그리고 고흥을 들어가는데요. 적금도에도 쉼터가 있대요. 와, 근데 구름 너무 이쁘다. 오! 여기가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요. 백리섬 섬길이라고 현 위치가 지금 중간에 있네. 4.4km. 우와, 이게 뭐야? 신기하다. 이게 뭐지? 아, 양식장. 오. 적금대교는 빨간색이네. 오. 자, 여기는 탁 트여서 너무 좋다. 와, 너무 이쁘다. 와, 오늘 구름도 끝내준다. 있나봐요. 섬을 이어주는 대교마다 다 약간씩 다른 모양으로 약간씩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적금대교는 뭔가 빨간색이 어울린다. 낭도에서는 트레킹 코스를 봤는데요. 이 적금도는 자전거 길이 따로 다 있나 봐요. 어, 대여소가 있다. 낭도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되게 유명하면 적금도는 여기가 금꿀 체험장이라고 금이 묻혀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금꿀 체험장이 있나 봐요. 여기 대교가 제일 시원시원하게 생겼어. 길이도 제일 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대교 중에 가장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리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좋아. 옛날 같았으면 고흥에서 여수로 가려면 육지를 지나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다리로 이렇게 갈 수 있대요. 아, 이 다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대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한눈에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네.
여기 다 어필이야. 편의점이 없어서요. 아마 대회 때는 보급소 운영이 잘 되겠지만, 그 아까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휴게소에서 물 잔뜩 사서 얼음이랑 잔뜩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긴 편의점이 없어서. 고흥이 뭐 아무것도 없어서 보급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코스 자체가 도로 노면 상태도 너무 좋고요. 풍경이 일단 진짜 엄청 끝내줍니다. 와, 저기가 저 우주발사 전망대인가 봐요. 근데 저기 완전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걸어가야겠다. 오늘 제가 간 코스가 여수 그란폰도 코스인데요. 바다 위에 섬들이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풍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다리 위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덥고, 이렇게 햇빛이 많고 더운 날보다는 이제 가을이나 봄 가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장거리 코스보다는 섬 주변만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낭도 안에도 자전거 도로 표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잠깐 둘러보기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섬들을 이어주는 대교를 건너서 그리고 고흥까지 돌아보고 오는 코스잖아요. 이게 여수 그란폰도 대회가요, 11월 18일 날 개최를 하는데 이게 2023년의 마지막 자전거 대회래요. 판타시아와 함께하는 섬섬 여수 그란폰도로 기념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병이랑 양말, 그리고 여수 지역의 특산물이랑요, 유지 이용권도 준대요. 대회 경품으로 판타시아 레이다 2, 울테그라 DI2, 판타시아 K4, 7프레임, 대회 경품으로 자전거가 있어요. T6 휠셋, 비토리아 타이어, 헬멧, 고글, 안장, 그리고 펌프, 그리고 공구 세트.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회는 1, 2등을 가리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내에는 차들이 많아서 마음껏 달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자전거 대회가 열리면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껏 도로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take some time, remember nights in Bali.